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인천에 위치한 해양과학고에 왔는데요. 일요광고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이 고등학교 안에 시설이 좀 이렇게 구비가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키워봤자 이 고등학교 안에서 얼마나 키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받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제보자분이 계시군요. 와, 여기 고등학교 같은데 왜 이렇게 좋지? 대학교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한 1년 좀 넘었죠 지금. 지금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아, 예. 아, 여러분, 이번은 이제 신지율님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영상, 이 썸네일 보시면 이 영상 찍었던 인재분이죠. 제보해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뭐야, 여기가 고등학교라고요? 이거 말도 안 돼. 오, 이게 피라루쿠가 걸려있어요. 이게 지율 씨가 아마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거 아는데, 해양생명과학과? 아니, 고등학교인데 과학과? 와, 와, 미쳤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소음이 좀 나니까 소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와, 이게 뭐야? 지율 씨, 이게 고등학교 맞아요? 네, 대학교 같아요 지금. 아니, 대학교도 이런 대학교가 있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파쿠, 이게 남성의 그 보안을 좋아. 그리고 여기에 뭐 메기 종류 가본메기부터 해가지고 레드테일 캐피시, 오스카, 피라루쿠. 와, 피라루쿠가 지금 크진 않아요. 한 메타급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마리씩이나 있네요. 지금 수주가 엄청 커가지고. 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우선은 여기가 볼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고, 고등학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기할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크고 좋거든요. 와, 이 고대어도 있네. 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울프 PC? 네, 맞습니다. 맞죠? 와, 이 피라냐 천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울프 PC라는 친구도 있고요. 와, 근데 저는 이거 얘네들을 맨날 보면 모르게 돼. 이거 스포티든지 무슨 가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초록색이고 점박이가 있는 거는 스포티드 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검은색을 띠고 줄무늬 무늬가 있으면 자이언트 트로피칼 가라고 합니다. 아, 자이언트 트로피칼 가. 야, 고대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지금 여기 실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저 여기 보면은, 아, 이거 토종. 아, 토종 물고기 있는 거네요 여기는. 네네. 여기가 보면은, 와, 얘 진짜 이쁘다. 얘 뭐예요? 얘 너무 이쁜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네, 토종 민물고기 중에 하나인 흰줄 납줄개라고 합니다. 와, 색깔 미쳤다. 이거 약간 혼인색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딴 거 볼게요.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민물 우럭이라고 불리는 바로 꺽지 같아요. 꺽지, 우리나라 그 여울에 굉장히 돌 사이에 많이 사는 친구들인데. 와, 진짜 레이아웃 꾸민 것도 기가 막히게 꾸몄네. 이거 누가 꾸민 거예요? 여기 있는 수조들은 다 제가 직접 레이아웃을 했습니다. 아, 또 물어본 이유가 있었는데, 아, 진짜 지율씨가 하셨구나. 여러분, 진짜 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 동사리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꺽지부터 해서, 이게 대농갱인가? 어, 맞습니다. 네. 아, 길쭉해가지고 근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와, 얘 진짜 예쁘다. 얘 혹시 얘가 뭐예요? 걔는 칼납자루라고 합니다. 아, 칼납자루. 납자루들이 민물 쪽에 산란을 하는 습성이 있고 민물 쪽에가 있으면 번식이 되는 친구들인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민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와, 여기 뭐야? 미쳤다. 와, 얘 진짜 예쁘다. 얘는 뭐예요 혹시 재효씨? 물티라고 하는 시클리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 되게 귀엽게 생겼다. 어우, 여기 새끼도 있네. 아유, 작아서 잘 찍히지도 않지만 여기 보면은 번식이 돼서 얘가 유어들, 치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아, 얘네는 혹시 기수어인가요? 기수어는 아니고요. 시클리드라고, 네, 이제 좀 약 알칼리성에 사는. 아, 약 알칼리성. 네. 아, 그래서 이거 바닥재를 이렇게 산호사 이런 걸로 해놓으신 거구나. 그죠, 그죠. 물고기 키울 때는 여러분들 pH라든지 온도, 수질 이런 거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는 왠지 탕어? 어, 맞습니다. 탕어랑 탕어? 이제 시클리드가 섞여 있는. 아, 너무 이쁘다. 여기 푸른 애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아, 물고기는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해놓으셨고. 와우, 이거다. 이 친구는 그 피라나랑 닮은 그 메티니스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얘네들도 아마존에 사는 애 아니에요? 네, 아마존에 사는 아이들이 맞고요. 초식성, 네, 어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초식성이에요? 네. 저 그건까진 몰랐는데. 아, 그래요?
와, 그렇다고 합니다. 피라냐 아니고요. 메티니스 초식성 물고기. 오, 요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물총 쏘는 아초피시. 오, 제가 아는 거 딱 여기 하나 딱 나왔네요. 오, 아,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고, 한번 두리번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혹시? 얘는 화이트 페럿이라고 하는 시클리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시클리드. 아, 그렇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되게 이쁜 게 많네요. 자, 그리고 얘네가 그거 아닌가요? 플라워혼? 어? 플라워혼은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그 네, 레드 주얼이라고 하는 시클리드. 아, 얘도 시클리드예요? 네네. 아, 저는 플라워혼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직 작아서 혹이 안 나온 건 줄 알았는데, 레드 주얼이라고 하는 시클리드 과인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겉에서 봤는데 여기 혹시 안에 들어가도 돼요? 아, 네네, 됩니다. 오, 좋아요. 관상어 PCC. 아, 이게 방금 본 수주들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야, 이렇습니다. 여기도 볼 게 정말 많아요. 이야, 이게 고등학교라니. 나 여기 진짜 내가 어렸으면은 무조건 여기 진학했죠. 여기 보면은 몰라요, 맥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 얘는 이제 그 네. 지라프 캐피시라고 하는 아, 아프리칸 메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프리카. 인디언 나이프만 알 것 같아요. 와, 얘 진짜 많아가지고. 오! 얘 그거 아니에요? 쏘가리? 네. 황쏘가리? 맞습니다. 오, 야, 너 여기 되게 오게티다, 너. 근데 그거잖아요. 황쏘가리가 우리나라 부분 지역별로 잡으면 안 되는 종이지 않나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네네. 한강에서 잡히는 황쏘가리들은 잡으면 불법. 들으셨죠, 여러분들? 한강에서 낚시하다 황쏘가리 잡으면 바로 방생. 자, 그리고. 아, 모르겠어요, 이름을. 아, 여기 써있네. 아, 디스커스였구나. 아, 저 이렇게 생긴 디스커스 처음 봤어요, 색깔. 아, 여기 있네, 플라워혼. 제가 옛날에 한번 키웠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손 타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물려고 따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자, 그렇고요. 아, 너무 많으니까. 오, 이 가오리도 있고, 아로하나도 있고. 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 생각에 여기 수족관 또는 아쿠아리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거나 이제 배울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군붕어라고 써 있는데 이 종이 있지 않나요? 네, 여기 써 있듯이 유금. 아, 유금. 얘도 귀엽다. 와, 진짜 그냥 없는 게 없네. 폴립테로스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장어도 있네. 장어도 있고. 와, 진짜 많죠. 이걸 어떻게 다 보여드려야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슨 버거예요? 걔는 지금 파아카 버거라고 하는 버거입니다. 아, 파아카 버거. 아, 여러분들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여기 해수 있다. 그래요, 해양과학고인데 제가 왜 바다물고기가 없나 했는데 여기 있었구만. 여기 보면은 니모도 있고요. 얘는 블랙 리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검정 색깔 리모도 있고. 아, 종류별로 다 있어요. 토마토 크라운부터 다 있네요. 블루담셀도 있고. 야, 확실히 화려한 거랑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다물고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얘는 다 알겠는데, 폭스페이스, 블루통은 다 알겠는데, 얘는 혹시 뭐예요? 걔는 레드스캣이라고 하는 스캣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바닷물고기인 거예요? 얘는 기수어인데 이제 아~ 완전 담수부터 완전 해수까지 가능한 어종입니다. 아, 진짜요? 아,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적응해서 합사도 해놓으니까 좀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와,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다. 얘도 맥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남미에서 사는 맥이 종류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캐피시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캐피시. 아, 콜롬비아에 사나 봐요. 네네. 와, 여기 두 마리가 있고 지금 뭘 먹어서인지 배가 볼록 튀어나왔네요. 와, 이거 뭐야 얘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약간 아로하나처럼 입이 좀 특이하게 생겼고, 바처럼 좀 특이하게 또 몸집 비슷해 보이는데 송사리 같기도 하고. 뭐 이게 뭐인가, 뭔가요? 이 친구는 이제 남미에 사는 파이크 카라신 종류 중에 하나인 로켓가라고. 아, 로켓. 얘가 로켓가예요? 네네. 아, 실물로도 처음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소형종인데 나중에 한번 키워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네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 말고도 또 있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 먹이를 지금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린다고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언제 떨굴지 모르겠지만. 오, 뭐야. 아, 이렇게 누니까 애들이 갑자기 엄청 몰려드네. 우와, 야, 쌀벌하다. 보이시나요? 피라로코 저렇게 먹는 거 처음 봐. 아, 제 레드텔캡 피시는 늦었어요. 늦어버렸고, 식사끝.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양식장이에요? 아, 네, 저희 이제 네, 양식장처럼 운영을 하는. 와, 뭐 있는 거예요? 무지개송어 유어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얘 몇 마리 있어요?
총 300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와, 미쳐버렸고. 아니 여기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모자라서 무지개송어 양식까지. 그럼 양식하는 목적이 뭔가요? 저희가 키워갖고 네. 이제 다른 아쿠아리움으로 납품을 보내던지 아니면 연구소로 보냅니다 저희가. 아 진짜요? 와, 그리고 이제 사육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죠. 우와, 여기는 잉어들, 잉어, 비난잉어. 아니 시설이 진짜 너무 깔끔해가지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 밥 주시는 거예요? 네. 어, 밥. 잉어들이 먹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아, 야야야야, 한 마리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마리 나온 거 아니에요?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오, 이거 뭐야? 여기 신기한 게 또 있네. 뭐예요? 여기는 아직까진 준비 중이지만 지금 틸라피아랑 향어들 키우는 곳입니다. 아, 틸라피아도 키워요? 네네. 오, 뭐야. 이건 또 신기한 게 막 이런 게 있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처음 봐요. 이거도 뭐예요, 이거에? 여과기 종류 중에 하나인 여기에 써있는데 드럼 스크린이라고 하는 여과기 종류입니다. 우와, 미쳐버렸고. 야,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너무 좋겠구만. 여기 보면은 군붕어랑 그 식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도 이런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키우는 그런 거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도 아직도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와, 진짜 뭐야? 아, 이거 표본들이네. 표본하면 또 지울씨 아니에요? 지울씨가 한 거 있나요 여기? 아, 여기는 그 1층에 있는 피라루크 박제밖에. 아까 입고 있던 거? 네네. 아, 역시 여기 보면은. 와, 이거 뭐지? 정말 특이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홍대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사는 해수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거 약간 트럼펫 피쉬 같다. 이 주둥이가 엄청 크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슈빙스님이 약간 이렇게 비슷한 친구 한번 드셔보신 것 같던데. 아무튼 그렇고요. 얘 보면은 와, 보고입니다. 보고. 보고 이빨 장난 아니죠. 절단기 정말 이런 것들도 많고. 우와,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심해 어종? 그 지울씨 이거 혹시 이건 뭐예요? 이 친구 이제 해외에서도 유명한 산갈치라고 하는 어종입니다. 아, 그 약간 가끔씩 일본이나 막 이렇게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아이들. 네네. 지진 나면 나오는 아이들. 와, 이거는 제주도에서 발견이 된 것 같고 2004년도면 와, 18년도 전인데 보존 상태가 너무 좋고 지금 거의 1.78m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보라고 해놓은 거겠지만 너무 신기하게 너무 잘 돼 있네요. 여기 뭐야? 종어. 종어는 또 우리나라 현재 멸종한 종이잖아요. 약간 동자개 같으면 빠마사리 같으면서도 메기 같으면서도 뭐 특이한 친구들이죠. 아무튼 되게 잘 돼 있네요. 와, 털개가 이렇게 커진다고? 이거 실제 사이즈 너무 큰데 이거? 동해안에서 잡히는 털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호주 가서 잡은 머드크랩도 있고 팔닥새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 곳은 양식 환경 실습실이라 써있네요 이게. 자, 이곳은 우와 미쳐버렸다. 이거 다 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새 거고 여기서도 지금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우와 미쳤다. 야,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수조들이 다 학생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한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2인 1조나 1인 1조를 맡아서 어항 하나씩 직접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이게 하나씩 주고 생물 넣고 관리하면서 키워라. 네네. 우와, 대박. 여기 진짜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 좀 톡톡한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나가 보면 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오, 여기 아는 거 생겼다. 와, 여러분 초록보고예요. 초록보고. 얘 기수보고인데 이렇게 작고 너무 이뻐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육하시는 그런 보고 종류입니다. 다 커도 이게 거의 다 큰 사이즈. 조금 더 크긴 하는데 되게 작은 사이즈의 보고예요. 이게 보이시죠? 손 크기랑. 그래서 매력이 있는 종이죠. 그리고 오, 이거 뭐야? 아기도 있네. 아기 폴립 진짜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우기, 승연이. 오, 이 특이한 거 키우고 있구만. 자, 아무튼 이런 시설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 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 해안가학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대 유료 광고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홍보가 좀 되는 건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저도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한번 와봤는데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